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 앞바다에 러시아 함선으로 추정되는 철선 잔해물이 발견되면서 문화재청이 현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23일부터 25일까지 소월미도 일대 해역에 대해 수중문화재 긴급장비 탐사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300만 시민을 대표할 인천시장 선거에 누가 나오느냐를 두고 말들이 많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민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내년까지만 운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정부 협의에 가로막혀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최근 잇따른 통계자료 발표로 존립 근거를 심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현역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시장이다 보니 정치권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갈린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이 포진한 국민의힘은 치열한 경선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건 3선 연임 제한 규정 도입도 당내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며 박 시장이 맞설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는 윤관석, 홍영표, 김경 의원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까지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이 경선 후보로 지역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며 송영길 당대표의 지원 사격이 있을 경우 인천시장 경선에서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SL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4년 후인 2026년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매립량이 2021년 매립량 242만 톤의 10% 수준인 24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매립 최소화를 이행해 2025년 이후로 포화 시기가 늦어진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사용 영구화가 진행되고 SL공사 독립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 감소가 대규모 매립지의 기능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아닌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갖추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